한국은행이 올해 공채부터 신규 인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자로 뽑고 해외 전문 인력의 채용 규모도 확대합니다. 포스코가 올 하반기에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연초 계획한 2,500명에서 3,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신입 직원을 15명 내외 수준에서 채용합니다. 특히 채용 인원의 10% 범위 내외에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합니다. 중기중앙회가 10명 내외의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위에서는 정규직과 연계된 인턴십 방식으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요즘 뭐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신데요. 특히 이분들 가운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와 관련해서 남성 창업자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쇼핑몰의 남풍 현상은 이 취업 대신에 이 창업으로 뛰어든 젊은 층이 그만큼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투잡을 넘어서서 하나의 완전한 직업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창업 또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흐름을 빨리 읽고 그에 따라서 발빠르게 좀 대처해 나가시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잡투데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지혜 많이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현장 네트워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채용 시장의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람인 홍보팀의 임민우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채용이 진행되는 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업 어떤 곳인가요? 네, 한국 앤드레스 하우저는 영업, 국내 영업, 마케팅, 물류 관리 분야에서 근무해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분야별로 영어 스피킹과 라이팅이 가능한 자, 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하고요. 국내 영업의 경우는 오토캐드 가능자를, 마케팅 부문은 관련 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구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드파일로 첨부해서 18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앤드레스 하우저의 채용 소식 전해주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1953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앤드레스 하우저는요. 세계 11개국에 23개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예요. 국내에는 1978년에 대리점의 형태로 진출한 후에 1997년 그 공식적인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CNG나 LPG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와 같은 계측기기류를 전문적으로 보급하는 기업입니다. 네, 외국계 기업 한국 앤드레스 하우저, 그럼 채용 전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앤드레스 하우저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신체 검사 순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개성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길게 쓴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지원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 되기 쉽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날짜가 정확한지,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이 혹시나 적혀있지 않은지,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포지션이 정확한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면접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네, 면접은 보통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3차 면접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으로는 인사 담당자와 해당 부서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2차 면접의 경우는 회사 대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 수에 따라서 이 면접의 형식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다대1일 경우와 다대다의 경우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면접 중간에 간단한 외국어 회화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